중국 바이든 커넥션 고도를 차단한 기술 기업들이 공화 위에 올랐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트위터 CEO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는 아직 공개할 내용이 하드 드라이브에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중국 정권에 재정적으로 연계됐다는 소식에 대중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는 자신이 입수한 바이든의 하드 드라이브 중 5%만 공개했다며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최소한 두 가지 더 있다고 미국 언론 OA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거대한 자금 부패가 드러났다며 해당 문서들이 국가안보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내용을 트위터에 공유해왔지만 차단당했습니다. 10월 15일 조 바이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비뚤어진 조가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앞서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와 거래 내용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노출된 이메일에는 바이든이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기업 고문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0월 14일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지 않았다며 왜 차단했는지에 대한 맥락 없이 트윗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링크 공유를 차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자신의 개인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10월 15일 트위터는 이번에 헌터 바이든의 중국 사업 연계를 지적한 뉴욕포스트의 다른 기사 보도 게시를 막았습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 의원은 이를 두고 미국 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포스트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바이든이 답을 해야 한다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정치적 발언을 검열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witter is actively blocking right now this instant stories from the New York Post alleging corruption and the Biden family receiving millions of dollars from communist China. 크루즈 의원은 트위터가 언론을 침묵시키고 부패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기업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선거 개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트위터의 CEO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 committee today will be noticing a markup on Tuesday. To issue a subpoena to Jack Dorsey, the CEO of Twitter, to testify before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next Friday.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